모네가 20세기 미술에 미친 영향을 보면 모네가 이제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면서 거의 시력이 실명을 안 보일 정도로 가죠. 작품이 더 단순해지고 이제 원근법도 무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백내장 수술을 해서 다시 시력을 회복할 때까지 1920년 무렵까지 그린 수연 연작이 거의 이제 추상화에 가까운 어떤 그런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네가 사망한 1년 뒤인 그 1927년에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수연 연작이 전시가 됐고요. 이때 이제 그 화가들이 그 추상 미술이 굉장히 이제 어떤 그 매력을 지녔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떤 모네의 작품도 이제 어떤 그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20세기 그 미국의 미술계를 이제 저 뭡니까 그 장식하고면서 등장했던 추상 표현주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그 저기 그 잭슨 폴록 아시죠? 네, 대표적인.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모네를 가리키는 20세기 미술의 개척자라고 부르고, 그 말씀드렸던 잭슨 폴록이 바로 그 추상 미술의 대표로 화가가 되는데, 사실 재미있는 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모든 게 태용지만 것 같아요. 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자기 굉장히 불행한 건데, 그렇게 그린 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그렸으면 또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기 지금 당장 좀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요. 또 잘 된다고 또 너무 정말 너무 이렇게 또 잡아놔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네, 여기 잭슨 폴록의 그 그림 중에 하나죠. 캔버스 눕혀놓고 그냥 예, 그 추상 표현주의화가 중에 한 대표적인 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연 연작을 중심으로 한 그 모네 이야기를 몇 개를 좀 보면, 요거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몇 개만 좀 뽑아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모네는 지베르니 정원을 만들면서 이집트하고 남미에서 수련을 수입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시의회의 문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그 수련이 지역의 어떤 물, 그 어떤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오염시킨다고 하면서 뿌리째 뽑아내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모네는 그 명령을 이제 무시하고 저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네가 시의회에 굴복했으면 위대한 수련 작품이 없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백내장이 심할 때 그린 그림들이 그 일반적으로 붉은 색깔을 많이 그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백내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좀 특정 자외선 부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붉은색으로 많이 이렇게 그린 게 아닌가, 또는 이제 그 안 보이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린 게 아닌가. 베토벤이, 제가 모네를 얘기하면 베토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베토벤도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작품들이 귀마거리가 됐을 때 만든 작품들이죠. 들진 않고 이 머릿속에 있는 음을 갖다 그리는 거 아니야? 좀 위대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근데 또 보면, 모네가 이제 수술한 다음에 시력이 제대로 보이니까 이전 그림들보다 더 푸른 색깔로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걸 보면,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던 어떤 그런 색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네가 죽은 1926년 이후 20년 동안 수련 연작을 포함한 모네의 많은 작품들이 잊혀졌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이렇게 수그러들었는데요. 1950년대 추상 표현주의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막 붐이 일어나게 된 게 1950년대 당시 큐레이터들이 그 추상 표현주의라는 게 또 유행을 하는데, 이 모네 그림에서 이 바로 그 시초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네를 또 띄웁니다. 그래서 모네가 그냥 잊혀졌다가 추상 표현주의의 개척자로 하면서 다시 소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네가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팔려고 하는 작품들을 선택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요. 왜냐면 그 모네가 뭐 이상주의가 뭐 어떤 그 비평가에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해도 비평가들 그 어떤 비평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어요. 노인화되어 버릴 정도로.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자신이 완벽하다고 하는 작품들을 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19년에는 4점의 작품만 이 만족시키는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발표하는 작품들이 줄어드는 적게 완벽주의가 떠지 노이로제 때문에 그랬다고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지금 서양미술사도 11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거기서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상주의가 있잖아요. 물론 후기 이상주의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이상주의가 있죠. 신이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는 잘 아시는 세라, 조르주 세라가 신이상주의죠. 그 신이상주의가 왜 나왔나요? 신이상주의는 딱 한번 뭐가 생각나시죠? 전면법이죠. 그게 왜 나왔나요? 왜 나왔을까요? 서양미술사 때 얘기했던 건데요. 자, 이상주의는 빛을 그리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도 자, 자연에서 빛은 어떤가요? 빛은 색깔을 적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어느 쪽으로 가죠? 밝아지나요? 어두워지나요? 밝아지죠. 그거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색깔은 어떻습니까?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빛이 내는 효과를 그대로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로 신이상주의 정면법이 나온 겁니다. 원색을 섞지 않고 찍어서 그대로 그거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신이상주의라고 하는 전도법이 나온 거예요. 또 하나 그냥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자, 프랑스 정부가 이제 그 모네가 일부 작품을 저거 줬잖아요. 기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답으로 바로 이제 오랑주리 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에 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네를 위해서 특수 제작된 두 개의 타원형 전시룸을 또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네의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제일 재미있죠, 사실. 어떻게 자, 첫 번째, 뭐, 모네는 뭐, 별로 뭐, 여자가 없어가지고 두 명밖에 없어요. 지난달에 피카소는 무려 일곱 명. 네. 자, 까미유 동시에입니다. 까미유 동시에는, 요게 아까 뭐죠? 풀바디의 점심위에 있었던 일부죠? 19세였던 1865년에 모네 친구, 그, 모네를 후원해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 나가서 정사했던 프레데르 바지유가 그 모네한테 그, 저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까미유를. 자, 모네, 까미유도 뭐 그렇게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당시 화가들 모델로 일하고 있었고, 모네 그 모델이 된 얼마 후에 또 이제 모네하고 또 연인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까미유를 그린 모네 첫 번째 작품 바로 마네, 아까 풀바디 점심이죠. 그거를 습작한 풀바디 점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863년 그 파리 사롱전에서 그 마네 작품을 보죠. 낙서전에서 보고 1865년에 이 그림의 습작을 그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풀바디 점심을 그리기 위한 작업으로 사전 작업으로 바지유와 까미유라고 하는 제목의 유화를 그렸는데요. 이 그림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그 풀바디 점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품은 그 어차피 그 데드라인을 못 맞춰서 전시를 저 출품을 못 합니다. 모네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하숙집 비가 저 밀려 있었는데 하숙집 주인이 자꾸 돈 내라고 보니까 이 작품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림을 뭐 알겠어요? 그랬더니 뭐 이따 이 그림 주냐고 이제 돈을 줘야지. 그때 그냥 뭐 시큰둥하게 해서 맡아놓을 테니까 돈 가져오라고. 나중에 딱 갔더니 그림이 상당 부분이 훼손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 저 뭐죠? 저기 그 하숙집 주인이 좀 성견지병이 있었으면 잘 보관했으면 정말 대박인데 그렇죠? 그 저기 그 반고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왜 그 그때 당시 저기 있었잖아요. 그 물감 보고 팔고 그러던 탕기영감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림을 받아주고 보고를 줬잖아요. 이 사람은 성견지병이 그 세잔의 그림도 그 사람 그 탕기영감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좀 성견지병이 그 사람은 이런 게 없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870년 6월 28일 날 모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네해가지고 까미유를 며느리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극렬하게 반대라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1867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1867년 8월에
장 아르망 클로드 첫째 아들이죠. 이 손자로 이제 태어난 손자도 인정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네 부모가 까미와 헤어지지 않으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경제적 능력 없는데 생활비 안 준다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랬는데 모네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어려운 길로 갑니다.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존경을 받는 거죠. 네. 그 결과 이제 당연히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하적이고 자기 자식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죠. 음식 그 살 돈도 없고 물감 살 돈도 없고 그 정도로 어렸습니다. 까미와 그 일찍 죽은 건 자궁경부암으로 죽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불쌍하죠. 항상 보면은 조광지초는 죽도록 고생하고 좀 피만 하면 죽고 두 번째 결혼하면 그 여자라도 혜택을 받고 많이 그러잖아요. 1870년에 이제 자궁경부암에 걸렸고요. 이 그림은 1877년에 제비꽃 가발을 들고 있는 까미유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까미유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까미유의 얼굴이 이제 병색이 돌고 있죠. 네, 마지막 생전의 마지막 모습을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네스트 오슈데가 아까 후원이잖아요. 후원으로 잠시 이제 생활 여유가 생겼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잘 되면 자꾸 확장을 하다 보면 망하죠. 1877년 오슈데가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어려워지죠. 그래가지고 오슈데는 이제 파산했고 도망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그 모네가 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 그 후원인의 가족이죠. 함께 베테오로 이사를 하죠. 1878년 3월 17일에 몸도 안 좋은데다가 또 둘째 아들을 무리하게 납니다. 미셸, 건강이 더 안 좋아지죠. 몸이 더 안 좋은데 애를 보내서. 1879년 9월 5일날 32살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바로 모네가 이제 그, 까미유가 죽은 침대 옆에서 그림이죠. 이 그림은 이따가 또 좀 말씀을 드릴 거라서 예, 요구하겠습니다. 자, 앨리스 오슈데입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1872년 후원이 이제 어네스트 오슈데하고 아내 앨리스를 만나죠. 자, 근데 이제 이때부터 그 모네하고 앨리스의 불륜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1879년에 까미유가 죽고 모네하고 앨리스가 애들하고 푸아시로 이사를 갔다가 지베르니로 이사를 가요. 앨리스도 모네가 죽기 전에 지베르니에서 사망을 하죠. 같이 살다가 1892년 이제 어네스트 오슈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앨리스하고 모네가 결혼을 하죠. 근데 이 앨리스는 굉장히 질투가 심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까미유를 메우시기에도 질투의 화신입니다. 앨리스는. 그래서 까미유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또 첫 번째 부인 존재도.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 앨리스가 모네하고 이제 까미유가 주고받은 사진이나 뭐 편지나 여러 가지 유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까미유가 사진이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가지고 있던 사진이라서 나왔습니다. 다 없애버린 거 아깝죠? 1911년 지베르니에서 사망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뭐 드라마나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앨리스도 굉장히 그 천사 같은 여자로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